오늘도 말씀을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가 우리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저처럼 강의 설교하는 목사에게 가장 힘들고 불편한 일 중 하나는 바로 주제 설교를 하거나 이렇게 절기 설교를 해야 할 때입니다. 강의 설교는 미리 본문이 주어져 있어서 정해진 본문 안에 하나님의 메시지를 발견하고 청중들에게 그 발견한 메시지를 솔직담백하게 전달해드리면 제가 해야 할 일은 다 끝나는 겁니다. 그런데 강의 설교가 아니라 주제 설교, 절기 설교 같은 경우에는 그 절기와 맞는, 주제와 맞는 본문 찾는 일이 매우 어렵습니다. 뿐만 아니라 매년 달리 설교해야 되잖아요. 추수감사주일이 평생 딱 한 번 있으면 괜찮을 것 같은데 올해도 설교해야 되고 내년에도 설교해야 되고 또 그 다음에도 설교해야 되고 감사라는 이야기가 뭐 그렇게 다양할 수 있나. 그러니까 매번 달리 설교해야 하는 부담감이 저처럼 강의 설교하는 목사들에게는 결코 쉬운 일은 아니다.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몇 달 전 일입니다. 저에게 건의안 하나가 들어왔는데 그 내용인 즉슨 목사님 마가복음 설교로 은혜를 많이 받고 있는데 가능하시면 이 절기 때는 절기에 맞추어서 절기에 관련된 본문으로 설교해 주시면 안 되나요? 라고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제가 그렇게 말씀하신 의도도 충분히 이해하겠고 또 저도 그 의견에 동의가 되는지라 그때부터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번 추수감사주일은 마가복음이 아닌 절기와 관련된 본문으로 설교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성도들이 그렇게 원하는데 뭐 한 분의 이야기가 아니라 많은 분들이 그렇게 생각하시니까 저에게 그 이야기가 들려오지 않았을까 생각이 드니까 하나님 제발 절기와 관련된 말씀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몇 달간 사실 그 문제를 가지고 함께 기도하고 또 기도했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추수감사절은 다가오는데 뭘 설교해야 될지 모르겠더라고요. 목회자가 제일 힘들고 어려울 때 그때가 언제냐면 설교하는 날짜는 다가오는데 뭘 설교해야 될지 모를 때는 정말 곤란합니다. 답답한 거예요. 그렇다고 인터넷에다가 추수감사주일 설교 본문 이렇게 찾을 수는 없잖아요. 저도 양심이 있지 그렇게는 못하겠습니다. 설교를 잘 못하기는 하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앞에 그 메시지만 전하겠다고 하는 그 마음으로 지금까지 왔는데 기다려보자.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하지 않으실까. 그런 마음으로 기도하면서 기다려봤습니다. 그러던 중에 지난 9월 제가 책이 필요해서 책을 좀 찾고 있는데 아주 인상적인 책 제목이 하나가 제 눈에 확 들어오는 겁니다. 그래서 얼른 주문을 했어요. 그 책 제목이 뭐냐면 길 위의 빛 예수 그리스도. 근데 그 밑에 보니까 유진 피터슨의 절기 설교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사람이 필요한 게 있으면 그것만 보이나 봐요. 누가 절기 설교 해놓은 게 있는데 저걸 참고하면 뭔가 나오겠다. 하나님이 나한테 저걸 보게 하셨구나. 마음에 확신이 들어서 얼른 준비하고 책이 오기를 간절히 기다렸습니다. 그러니까 저 책을 발견한 것만도 은혜고 기쁨이고 감사였고 마음이 얼마나 평안해졌는지 몰라요. 여러분 설교를 준비하는 그 시작이 어렵지 시작만 하면요. 마무리하는 건 그냥 쭉 가면 되거든요. 그래 50%는 됐다. 책 주문하고 기다리는 시간이 너무 설레고 좋았습니다. 드디어 책이 도착했어요. 목차를 펴고 이제 책 어떤 내용이 어디에 있는가 발견하는데 아우 기절 초풍하는 줄 알았어요. 왜 그런가? 목차를 쭉 보는데 대림절부터 시작해서 성탄절, 주연절, 사순절, 부활절, 성령 강림절까지 있는데 추수감사 설교가 없는 거예요. 아, 분명히 여기 있어야 되는데 분명히 하나님이 만나게 하신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저 책을 참고해서 설교 준비를 해보려고 하니까 아유 아무것도 없는 게 어떻게 해야 되나. 하나님 이거 어떻게 할 겁니까? 분명히 우리 성도들은 지금 추수감사 절기 설교를 기다리고 있는데 이건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 책임지십시오. 아니 제발 좀 말씀 좀 주시면 안 됩니까? 막 어느 때는 땡깡도 쓰고 읍소도 하고 하면서 간절히 기도하는데도 불구하고 답이 없으니 이건 진짜 마음이 힘들고 어렵더라고요. 그렇게 답답한 마음을 가지고 10월, 11월 마가복음 설교 스케줄을 쭉 정리하다 보는데 11월 3일 오늘 추수감사주일 설교 본문이 꼭 추수와 관련된 이야기인 거예요. 오늘 본문 보면 씨 뿌리는 이야기와 맨 마지막이 뭐예요? 추수한 것에 열매에 낫을 댄다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야, 이거 하나님이 이 본문으로 설교하라고 하시나 보다라고 마음에 생각은 들었으나 이미 제 마음 가운데 여러분들의 요청이 무엇인지 알았고 저도 마음에 결단하기를 2024년 추수감사 설교는 마가복음이 아닌 다른 설교로 하기로 작정을 했기 때문에 아 이거 진짜 도전을 못하겠더라고요. 하나님께 이런 기도를 해서 하나님 이건 아니지 않습니까? 성도들이 원한다는데 그거 한번 못 줍니까? 제발 좀 허락하여 주옵소서. 추수감사절과 관련된 본문을 제발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계속 기도를 하는 중에 10월 18일 갈라디아서 1장 큐티를 하다가 제가 완전히 깨졌어요. 1장 10절 말씀해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는가 보십시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제가 이 말씀을 읽고 나니까 마치 저에게 주신 하나님의 음성처럼 들리는 거 있잖아요. 너는 사람들을 좋게 하려고 하는 거냐? 나 여호와 하나님을 즐겁게 하려고 하는 거냐? 다시 말해서 성도들이 듣고 싶은 메시지를 전하는 목사가 되려고 하는 거냐? 아니면 나 여호와 하나님이 꼭 전하고 싶은 메시지가 있는데 그 메시지를 성도들에게 전달하는 그 종의 역할을 하려고 하는 거냐? 둘 중에 하나 선택해. 좀 생각 좀 하고 기도해라. 아, 저는 강력한 책망에 할 말이 없는 겁니다. 야, 여기 계속해서 11월 3일 마가복음 4장 26절부터 29절 이렇게 해놨는데도 불구하고 다른 걸 찾는다는 게 말이 되는 거야? 책망하시는데 할 말이 없었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목사로 살아가면서 사람을 좋게 해야 합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합니까? 제일 애매모호한 답은 둘 다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들이더라고요. 근데 우선순위로 따지면 당연히 하나님을 기쁘시게.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제 고집 가운데 계속해서 다른 것을 구했던 제 모습이 너무 미안하기도 하고 어리석은 모습처럼 보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한참을 그렇게 머물다가 하나님 저는 당신의 메신저입니다. 주신 말씀대로 마가복음 4장 26절부터 29절 말씀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하나님 제게 전할 말씀을 주옵소서. 제가 오늘 어쩔 수 없이 이 본문을 들고 오늘 이 자리에 섰다는 걸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으로 우리에게 꼭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는 모양입니다. 잘 들어보시고 왜 이 말씀을 우리에게 선물하시는지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마가복음 4장은 여러 가지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어떤 곳인지를 소개하고 있는 그 장입니다. 우선 첫 번째로는 좋은 땅의 비유 이야기를 하게 되었고 두 번째는 등불 이야기, 마지막 세 번째 이야기는 헤아림. 하나님 말씀이 찾아왔을 때 그 말씀으로 남을 헤아리려 하지 말고 누구를? 우리 자신을 헤아리는 시간이 필요하다. 근데 이 세 가지 비유의 공통적인 메시지의 특징이 있더라고요. 그 특징이 뭐냐면 말씀을 대하는 태도입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을 때 그 말씀을 적극적으로 그리고 능동적으로 수용해야 할 책임 있음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이야기를 하고 싶어서 세 개의 비유를 연속적으로 막 쏟아내셨어요. 그런데 이 비유들을 읽다 보니까 의문 하나가 드는데 그게 뭐냐면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서 우리 인간의 열심, 노력, 능동적인 태도 이러한 것이 우리 인생의 인생을 구원하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전제 조건인가? 다시 말해서 하나님 말씀 앞에 우리가 능동적이고 적극적으로 반응을 하면 구원을 받고 우리가 소극적이고 연약한 모습을 보인다면 우리가 구원에 큰 문제가 있는 사람들인가? 사실 예수님은 그런 이야기를 하신 건 아니에요. 사람이 말을 하거나 글을 쓸 때에는 크게는 두 가지 방법을 사용합니다. 하나는 연역적 방법, 하나는 귀납적 방법. 연역적 방법의 특징은 주제, 핵심이 서두에 있습니다. 그래서 주제를 이야기하고 나머지를 쭉 풀어 설명해 가요. 귀납적 방법은 그 결론이 맨 뒤에, 결말에 있습니다. 예수님이 지금 마가복음 4장에서 하나님 나라 강론을 하시는데 그 결론을 지금 연역법이 아닌 귀납법을 사용하세요. 그래서 오늘 본문이 이 세 가지 비유의 결론인 겁니다.
이 세 가지 비유를 통해 하나님 말씀에 대한 태도를 사람들에게 가르치고 나서 오늘 본문 26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시작합니다. 자 보십시오. 또 이르시되 무엇을 이야기해요? 하나님 나라를 소개해요. 근데 하나님 나라는 어떤 곳이냐?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린 것 같다. 하나님 나라는 어떤 사람이 씨앗을 땅에 뿌린 것 같으니 여기서 끝나지 않고 한 발짝 더 나아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가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여기서 그가 누구죠? 다시 26절로 가서 보면 또 이르시되 하나님 나라는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린 것 같으니 그가 밤낮 자고 깨고 여기서 그가 누굽니까? 씨앗을 땅에 뿌린 사람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씨앗을 땅에 뿌린 사람이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씨가 나서 자라되 어떻게 그것이 자라는지를 알지 못하느냐. 누가 알지 못하는 거죠? 씨앗을 뿌린 사람 그냥 알아서 잘 자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오늘날 대한민국에서 농사를 짓기란 결코 간단하지가 않습니다. 시골에서 자라본 경험이 있는 제 경험상 농사를 지을 때 생각해보면 특별히 논농사 뭐부터 시작하는가 모판을 만드는 게 가장 첫 번째 일입니다. 지금이야 이항기로 하기 때문에 저렇게 플라스틱에 뭐 씨앗을 뿌려서 하지만 옛날에는 그냥 일반 땅에다가 논에다가 씨앗을 뿌려서 모를 자라게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저희 부모님은 저희 특별히 저희 아버지는 퇴비를 그렇게 밭에다가 막 뿌렸던 기억이 있고 그리고 나면 논을 갑니다. 물을 대고 로타리를 쳐요. 그럼 모심을 준비가 된 겁니다. 그리고 옛날에는 모를 손수 쪄가지고 심기는 했지만 지금은 사람이 하지 않고 이항기라고 하는 기계를 통해서 모를 다 심어요. 근데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더라고요. 여름이 되면 어디서 왔는지 모를 피라고 하는 거 있잖아요. 잡초 그런 것이 막 올라와요. 그럼 손수 그것도 다 뽑아줘야만 합니다. 또 병충해가 찾아오는 것 때문에 수시로 농약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때 제 임무는 뭐냐면 농약줄 잡아주기. 아버지가 농약줄을 농약을 막 끌고 가면 저는 뒤에서 막 풀어주고 아버지가 다시 돌아오면 그걸 다시 그 잡아당겨서 이제 감는 역할을 제가 했습니다. 제가 목사가 되기로 결정한 이유는 뭐냐면 이게 너무 힘들고 어려운 거예요. 야, 농사는 진짜 하고 싶지 않다. 근데 어느 날 교회가 막 들어섰는데 저희 동네에서 유일하게 일하지 않는 분이 누구냐면 교회 전도사님인 거예요. 그때부터 제 꿈이 뭐였냐면 나는 전도사가 되리라. 왜냐하면 농사를 안 지은 지 되니까. 농사 짓는 게 생각보다 되게 어렵더라고요. 농사꾼이 부지런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리고 어떤 시기에 정확하게 그 일을 하지 않으면 그의 농사가 망쳐지는 걸 봤어요. 그러니까 대한민국에서 농사의 성패를 가름하는 건 농부의 부지런함 그리고 농부의 안목, 이때는 뭐가 필요하고 이때는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정확하게 판단하는 그 안목이 농사의 성패를 가름합니다. 그러나 예수님 당시 팔레스타인의 농사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팔레스타인에서 농사를 지을 때 농부가 하는 일은 오늘 본문에 나온 것처럼 기껏 해야 하는 일이 뭐냐면 때를 따라 씨앗을 뿌리는 게 전부였어요. 나머지는 하늘만 쳐다봅니다. 왜냐하면 정확한 일조량이 필요하고 정확한 강우량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신명기 14장 11장 14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서 너희의 땅에 뭘 허락하신다? 이른비와 늦은비 정확한 때에 정확한 양을 허락하셔야만 풍성한 곡식을 얻게 됨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 고백이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도 이야기하는 게 뭐냐면 땅에 씨앗을 뿌린 그 사람은 밤에 자고 일어나고 하는 게 전부다. 그럼 그 누가 자라게 하는가? 28절에서 뭐라고 이야기해요?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되. 2024년 추수감사주일의 핵심 구절은 바로 여기 있습니다. 농부가 씨앗을 땅에 뿌리고 그것이 잘 자라도록 뭐 손질을 하고 하는 것 할 수 있죠. 그런데 농부가 그 모든 결실을 얻는 데 있어서 그가 한 일은 어느 정도 되느냐? 100이라고 치면 농부의 역할은 0.00001 이 정도밖에 안 된다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농부가 하는 건 지극히 작은 것뿐인 것이고 결국은 씨앗이 땅에 뿌려진 다음에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되 그 땅은 무엇을 지칭하냐면 땅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니 싹이 올라오는 것이고 그 싹이 올라왔을 때 정확하게 일조량, 정확한 강수량, 정확한 기온, 그리고 저 밑에서 올라오는 뜨거운 동풍이 들어와야 되거든요. 그 모든 것이 완전해졌을 때 결국은 풍성한 곡식을 맺게 되는데, 여러분, 하늘의 비, 태양, 바람 다 누가 주관하는 거죠? 하나님이 하셨다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농부가 기껏 한 일이라고는 27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가 한 일이 뭐예요? 밤낮 자고 일어난 거 말고는 없다는 거예요. 나머지는 다 누가 했어요?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대. 땅의 주관자이신 하나님께서 스스로 열매 맺게 함으로 싹이 올라오게 하고 이삭이 폐기하는가 하면 결국은 충실한 곡식을 맺도록 하는 것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 한 해를 이렇게 쭉 뒤돌아보면 다들 열심히 사셨을 겁니다. 물론 우리 중에 아유 목사님 난 대충대충 살았는데도 잘 삽니다 이런 분들도 계실 거죠. 근데 그런 분들은 정말 회개하셔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대충대충 사는 것보다는 땀을 흘리고 최선을 다하는 걸 매우 사랑하시거든요. 초대교회 시절에 데살로니카라고 하는 지역에 세워진 교회가 잘못된 종말론 가운데 그분이 주님이 다시 곧 오신다라고 하는 이 재림신앙, 근데 그때가 언젠지 모르는데 곧 오신다는 그 이야기가 이제 금방 오실 텐데 굳이 우리가 열심히 살 이유가 있냐라고 하는 마음 가운데 게으르게 살기 시작했습니다. 자기들이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았어요. 그러자 바울이 그들에게 편지를 써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도 너희에게 명령하지 않았느냐. 일하기 싫거든 뭐 하지 말라고요? 먹지도 마라. 11절 말씀해 보니까 우리가 들은 즉 너희 가운데 게으르게 행하여 도무지 일하지 아니하고 일을 만들게만 하는 자들이 있다 하니, 책망하는 이야기.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 하나님은 우리가 수고하고 애를 쓰고 비록 내일 주님이 다시 온다 할지라도, 비록 내일 내 인생이 끝난다 할지라도 오늘을 성실하게 사는 걸 매우 중요하게 강조하는 겁니다. 우리가 열심히 살다 보면 이런저런 사건 사고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최선을 다하는 삶 다 좋긴 한데 그렇다고 모든 일이 잘 되는 게 아니라 어느 때는 이런 문제도 생기고 저런 문제도 생깁니다. 저도 마찬가지로 온 한 해를 시작해서 열심히 살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렇게 열심히 뭔가를 하다 보니까 기도 제목이 많아지더라고요. 이런 문제도 찾아오고 저런 문제도 찾아오고, 좋은 일들도 있지만 기도해야 될 일들이 한두 가지가 아닌 겁니다. 그러니 날마다 엎드리고 어느 때는 울고, 그렇다고 막 엎드려 울고 기도하는 것만이 다가 아니라 또 최선을 다해 목회를 해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해야 할 일은 계속 다가오거든요. 설교도 해야 되고 신방도 해야 되고 선교도 가야 되고 다양한 일들이 있기 때문에 최선을 다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지난 한 주간도 생각해 보니까 진짜 열심히 살았더라고요. 지난 주일 세 번의 설교를 마치고 오후에는 지방 찬양제가 있어 찬양제하고 밤비행기 타고 필리핀 갔어요. 그 다음날 봉헌식하고 화요일 저녁에 도착을 해서 그 다음날 서울에 총회가 있어서 수요일 목요일 총회하고 그날 돌아와서 신방하고 다음날 아침에 월초 새벽기도회 하고 또 신방 있고 금요 성령 집회하고 어제는 아침부터 운영위원회, 기획위원회, 울산에 결혼 주례하러 가고, 이게 뭐 어떻게 지나갔는지 모르겠어요. 진짜 열심히 사는 것 같아요. 감사하게도 열심히 능동적으로 적극적으로 목회를 했더니 진짜 감사한 은혜, 부흥과 큰 역사들이 우리 안에 있어서, 제가 어제 운영위원회 자료집을 봤더니 올해 우리 교회에 등록한 교우가 150명이더라고요. 진짜 더 감사한 건 뭐냐면 그 중에 새로운 초신자가 21%나 됩니다. 처음 교회 와보신 분들이 그래도 적지 않은 거예요. 야, 이것도 참 은혜고 감사하다 이런 생각을 해보는 거죠. 이 큰 은혜와 부흥 누구 때문에 된 일일까요? 누구 때문에 된 일일까요? 저 때문에 된 줄 알았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냐면, 그래 너가 열심히 하고 수고하고 애를 쓰기는 했지만
너보다 더 열심히 하고 잘한 그분이 있는데 그게 누구냐면 땅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하셨다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가 한 해를 살아가면서 우리가 열심히 살아서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그것도 있죠. 그런데 그것보다 하나님은 훨씬 더 많이 일하셨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이 있고 내일이 있으려면 꼭 필요한 게 뭐냐면 해가 뜨고 해가 져야만 합니다. 그 우리가 할 수 있나요? 우리가 열심히 사는 것도 있지만 또 다른 한편에서 하나님은 더 많은 일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기술이 발전되면서 인공적으로 비를 뿌리는 일을 합니다. 그러니까 비가 필요한데 비가 안 오면 어떤 특별한 일들을 해서 비가 내리기는 하는데 얼마 전에 스페인에서 지난 10월 30일에 막 엄청난 폭우가 쏟아져서 200명 이상 죽었대요. 우리가 비를 오게 할 수는 있지만 오는 비를 막지는 못하더라고요. 그 영역은 누구의 영역이에요? 하나님이 하셔야 돼요. 지난 여름이 덥기는 했지만 50도까지는 안 갔잖아요. 왜 안 갔을까요? 하나님이 막아주고 계시는 거예요. 생각해보면 됩니다. 우리는 지금 지구를 망가뜨리고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지금 막고 막아서 대한민국은 50도까지 안 올라가도록 지금 지켜주고 계신 중이라니까요. 지금 세계 곳곳에 생각지도 않게 전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과 레바논,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근데 우리나라도 여러분 전시국가인 거 아시잖아요. 휴전 상태일 뿐. 미국에 살 때 이웃집 아저씨가 와서 너네 나라 괜찮냐? 북한이 미사일만 쏘면 우리한테 물어봤어요. 외부에서 볼 때 한국은 굉장히 위험한 국가입니다. 전쟁이 곧 날 수도 있을 만한 그 국가. 근데 다른 나라는 지금 다 전쟁하고 있는데 여러분 우리가 왜 지금 전쟁이 안 일어나는 줄 아세요? 하나님이 막아주시는 거예요. 생각해보면 그런 겁니다. 아 뭐 생각해보면 그런 게 어딨어. 그냥 내일도 아침에 해가 뜨고 당연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을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생각해보니 감사해요. 생각이 없는 사람들은 다 내가 잘한 줄 알아요. 근데 오늘 본문 27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가 씨를 뿌린 사람이 한 일은 뭐라고요? 밤낮 자고 깬 거 말고는 한 게 없다. 어떻게 그렇게 된 줄 모른다. 우리 교회에 이렇게 큰 은혜와 부흥이 찾아온 건 저 한 사람만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 일하시고 역사하셨고 여러분들이 각자의 위치에서 해준 일들이 있거든요. 그 덕분에 우리가 큰 은혜와 부흥을 누리는데 착각하면 나 때문에 그런 줄 안다고 착각한다니까요. 아니에요. 제가 한 역할도 있지만 하나님이 하신 일은 더 크다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대. 그 땅이 결국 싹을 나게 했고 그 싹을 자라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열매를 거두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다. 이 믿음의 고백이 살아있는 사람이 바로 성도라고 하는 겁니다. 가정 안에서도 보면 다 내가 잘한 것 같잖아요. 나 때문에 지금 가정이 잘 유지되는 것 같고 근데 전혀 그렇지 않아요. 내가 하는 영역이 있는가 하면 상대방이 해주는 영역이 엄청 많거든요. 어느 때는 자녀들이, 어느 때는 배우자가. 근데 다 내가 잘해서 된 줄 알아요. 얼마 전에 저희 아내가 저희 딸을 보겠다고 몇 주간 집을 비웠습니다. 제가 보통 집에 가면 하는 일이 별로 없거든요. 잠자고 나오는 게 답니다. 근데 아내가 몇 주간 한 3주 정도 집을 비우고 나서 아 내가 그냥 집에 가서 잠자고 나오는 게 그냥 된 일이 아닌 걸 그제서야 깨달았어요. 없어 보니까 알겠더라고요. 우리는 우리 스스로 혼자 뭔가를 잘해서 내가 다 이룬 것 같지만 전혀 그렇지 않거든요. 우리는 그 일의 작은 일부만 했을 뿐이에요. 옆에 있는 사람이 도와줬고 함께하는 그 사람들 덕분에. 근데 그 사람들을 누가 보내준지 아세요? 하나님이 보내주신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 우리가 잠자고 있을 때도 일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안전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계속 일하시는 분, 지구를 돌게 하시고 뭔가 일을 막아주시고 필요한 사람들을 붙여주시고 어느 때는 내가 거기 꼭 가지 말아야 됐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붙잡아주셨거든요. 어느 때는 내가 반드시 그곳에 가야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푸시해 주셨습니다. 그 덕분에 오늘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서 함께 예배하는 은혜가 있는 겁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100의 결실을 맺었을 때 어떤 사람이 그 결실을 맺는데 0.00001% 수고하고 애썼다고 칩시다. 그리고 나서 밖에 나가 사람들한테 다 내가 한 일이라고, 나 때문에 그렇게 된 거라고. 제가 우리 교회 청빙 받을 때도 다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다 나 때문에 됐대요. 제가 분명히 반대한 분들도 다 들었는데 다 자기 때문에 됐다고 이야기합니다. 참 신기하더라고요. 네, 여러분, 그걸 공치사라고 그러잖아요. 공을 자기 자신에게 돌리려고 하는 것. 근데 하나님은 항상 그 공을 하나님께, 그 공을 옆에 있는 사람에게, 그게 하나님 나라라고 이야기를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옆 사람에게 이렇게 고백해야만 합니다. 당신 덕분입니다. 고맙습니다. 한번 해보십시오. 여러분, 이게 하나님 나라의 모습인 거예요. 공치사하는 사람들이 많은 게 아니라 다 당신 덕분입니다. 고맙습니다. 2부 예배를 마치고 났는데 교회에 처음 나온 새신자예요. 그분이 지난 특별 새벽 기도에 일주일 동안 다 참여하셨어요. 오늘 예배를 드리고 끝나고 이제 나가시는데 누가 저하고 자꾸 이렇게 이야기를 하자 그래서 제가 그냥 그분에게 집중하느냐고 다른 분 인사 안 하고 그분하고 계속 이야기를 했는데 그 새신자가 지나갔는데 뭔가 얘기를 하고 싶은가 봐요. 그런데 제가 이분하고 집중하고 있으니 어떻게 할 수가 없겠더라고요. 이분도 몇 년 만에 저를 만난 거예요. 서울에 계신 분이신데 찾아와서 반가워서 막 얘기를 하길래 그래 이분에 그만 집중하자. 근데 이분이 지나고 나니까 그 초신자인데 저 밖에 내려갔다가 다시 올라오셨어요. 그리고 목사님, 목사님 덕분에 와서 이제 하나님이 뭔지를 조금씩 알아가는 것 같습니다. 근데 그 고백을 해주는데 너무 좋더라고요. 여러분, 고마우면 해야 하는 일이 뭐냐면 감사를 고백하는 겁니다. 우리 가끔 그러잖아요. 아이, 뭘 다 아는데 그거 꼭 말해야 되냐. 말해야 합니다. 더 좋은 건 뭔지 아세요? 그 감사를 표현하고 선물까지. 오늘은 저한테 어떤 분이 책도 주시더라고요. 목사님 고마워서 드리는 선물이라고. 진짜 좋더라고요. 감사는 고백되어야만 합니다. 마음속으로 아는데, 여러분 회사가 여러분들한테 고맙다고 하는데 말로만 고맙다고 하면 좋으세요? 뭘 주기를 원합니까? 여러분들은 보너스 다 알잖아요. 하나님께 고맙다고 하면서 우리가 예물을 드리는 이유가 뭐냐면 진짜 고마워서 드리는 예물인 거예요. 예물은 뭐가 담겨 있는 거냐면 믿음이 담겨 있는 겁니다. 얼만큼 적게 드릴 수 있을까? 이건 이미 감사가 없는 겁니다. 진짜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왔고 하나님이 나보다 더 크게 일하심으로 내가 여기에 있습니다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은 진짜 감사함으로 믿음의 예물을 드리거든요. 그건 감사의 고백이에요. 하나님 나라 백성은 항상 모든 일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누가복음 17장 10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7장 10절 말씀 시작.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네. 어떤 일을 하고 나서 공치사하는 인생이 아니라 다 나 때문에 된 거야가 아니라 아유, 내가 이 일에 쓰임 받은 것만도 감사합니다. 나는 기억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제 이름은 지워주십시오. 저는 그냥 무익한 종일 뿐입니다. 얼마나 아름다운 이야기예요. 그리고 모든 공을 누구한테 돌려요? 하나님께 돌리고 그 공을 옆에 있는 사람에게 돌리고 그게 하나님 나라 백성임을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를 마무리하면서 이렇게 선포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호두라 아도나이. 다시 한번 호두라 아도나이. 여호와께 감사하라. 여러분, 항상 모든 공을 하나님께,
모든 공을 주변 사람들에게 돌리는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은혜 받은 말씀 적어보십시오. 두 번째 묵상 질문을 보면 하나님 나라 입성은 인간의 노력과 열심이 아니라, 우리가 착각하면 안 되는 게 세 가지 비유를 통해 말씀에 대한 적극적인 태도를 이야기했다고 해서 우리가 적극적으로 살면 천국 가냐,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 비유의 결론은 여기에 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되 농부가 한 일은 씨 뿌리는 거 말고 한 거 없다. 나머지 다 누가 있다고요? 땅의 주인이신 하나님, 하나님이 더 열심히 일하심으로 말미암아 풍성한 결실을 맺게 되는 것이다. 인간의 열심과 노력은 지극히 작은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크기 때문에, 결국은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십자가를 허락하셨기 때문에, 당시 안 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십자가의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것이지, 우리가 막 열심히 살아서 말씀대로 살아서 말씀대로 살지도 못해요. 사는 것처럼 할 뿐인 거지. 그러지 않나요? 우리의 열심과 노력보다 하나님의 열심이 훨씬 더 크다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하나님은 내일도 일하실 겁니다. 해가 지게 하시고 해가 뜨게 하실 것이며, 필요하면 구름도 보내주시고 비를 내시게 하실 것이고 막아주실 것이고, 여러분 그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를 고백한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세 번째 묵상 질문에 보면 생각해보니 감사, 생각이 없으면 감사가 없어요. 그죠? 그래서 감사 제목이 있는 사람은 생각이 있는 사람이고, 감사 제목이 없는 사람은 바쁘게 사는 사람, 그냥 열심히 사는 사람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열심히 사는 사람만 원하는 게 아니라 생각하고 사는 사람을 진짜 좋아하신다니까요. 한번 고백해보십시오. 정말 나는 어떤 감사가 있는가? 진짜 추수감사를 보내면 감사한가? 그리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 옆에 있는 사람한테 진짜 고맙다고 이야기하거든요. 근데 여러분 이렇게 한번 물어보세요. 근데 진짜 뭐가 고마워? 이렇게 물어보세요. 한번 물어보실래요? 가끔 우리는 그냥 고맙다고 하잖아요. 근데 뭐가 고맙냐 그러면 다 고맙지. 안 고마운 거예요. 그건 그냥 하는 얘기예요. 진짜 고마운 사람은 정확하게 뭘 이야기합니다. 나는 그게 고마웠어. 아, 이 사람 진짜 고마운 사람이구나. 근데 우리는 그냥 고맙대요. 뭐가 고마운지 생각해보세요. 그리고 그 사람에게 고백해보십시오. 오늘 2부 예배 마치고 났더니 저희 목양실에 갔던 저희 아내가 여보 고마워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뭐가 고마운데 물어봤거든요. 물어보셔야 돼. 뭐가 진짜 고마운지. 그리고 여러분 전도하고 싶은 분이 계시면 여러분들이 진짜 고마운 게 뭔지를 그 사람에게 정확하게, 언제 무엇 때문에 내가 너무너무 고마웠어, 이거 한 100번만 해보십시오. 그 사람 마음 녹습니다. 교회 나오라고 하기 전에 감사를 고백하면 그 사람 마음 문이 열리는데, 우리는 자꾸 사람만 교회 데려오려고 하는데 왔다 그냥 가요. 다음 주 OFP데이 150명 와도 남는 사람 거의 없습니다. 근데 감사를 끊임없이 고백하는 사람들, 그 관계 안에서는 그냥 마음이 열려서 주님이 들어가시고 좋은 땅이 되게 하셔서 하나님 나라 백성을 만들어 주시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하고 싶으신 분에게 계속 감사를 고백하세요. 그냥 형식적 감사가 아니라 그게 고마웠어, 이게 고마운 거야, 끊임없는 감사. 그러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일하실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부를 찬송은 찬송가 301장 지금까지 지내온 것. 제가 신방을 해보니까 이 찬송을 각 가정마다 다 좋아하시더라고요. 많은 분들, 제가 보니까 신방 넘버원 찬송이 이거예요. 왜 그런가 생각해보면 지나온 시간들을 다 생각해보니까, 그래 내가 열심히 산 것도 있지만 아, 하나님이 좋은 사람 붙여주시고 좋은 교회 만나고 좋은 사람들 만나게 하신 게 너무 감사하다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이 살아있어서 그런 게 아닌가. 오늘 이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
나보다 더 열심히 일하신 하나님을 내가 잊지 않겠습니다. 끊임없이 생각하고 감사를 표현하고 고백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믿음의 결단과 함께 이 찬양을 주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합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1절 한 번 더 찬양합시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하나님, 2024년 추수감사주의를 통하여 우리가 열심히 사는 것도 있지만 우리가 할 수 없는 영역에서 하나님께서 더 크게 일하시는 모습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하나님, 착각하지 않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셔서 나보다 더 크게 일하시고 더 열심히 일하시고 그 은혜 덕분에 우리가 오늘 여기에 서 있습니다. 하나님, 그 사랑을 깨닫게 하여 주옵시고 제발 좀 생각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생각해보면 옆에 있는 사람 덕분인데 자꾸 내가 뭔가를 더해준 것 같습니다. 하나님, 이 착각으로부터 벗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 감사를 올려드리게 하여 주옵시고 옆에 있는 사람에게 덕을 고마움을 표현할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 될 수 있도록 도우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여기 부산 온누리교회가 하나님 나라가 되게 하옵소서. 감사의 고백이 차고 넘치는 바로 여기가 은혜의 장소요, 생명의 장소요, 하나님 백성의 장소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역사 교통 위로 충만하심이 이제 오늘 말씀을 듣고 모든 공을 하나님께 그리고 감사를 주변 사람들에게 표현하기로 결단한 우리 사랑하는 온누리교회 모든 성도들 가운데 그 하나님의 능력과 역사가 더 큰 감사가 날마다 차고 넘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감사를 고백하게 하여 주시오. 감사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오. 감사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오. 감사의 역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오. 주님 생각해보니 감사, 생각해보니 감사. 감사의 제목들이 차고 넘치게 하시오. 우리의 힘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일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되는 일입니다. 아버지 알게 하옵소서. 내가 했다가 아니라 주님이 하셨다. 믿음의 고백이 있도록.